지난 주말 제3회 CMB컵 대전 충남 유소년 축구리그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경기에 참가한 축구 꿈나무들은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값진 땀을 흘렸는데요. 과연 CMB컵 유소년 축구리그의 우승은 어떤 팀이 거머쥐었을까요? 경기 속 영광의 얼굴들을 박병건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거침없는 슈팅과 짧고 간결한 패스. 경기에 임하는 진지한 태도는 프로축구 선수 못지않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CMB컵 대전 충남 유소년 축구리그. 유소년 축구 저변 확대를 위해 해마다 개최하고 있는 이번 대회는 초등 저학년부 16개 팀과 초등 고학년부 14개 팀이 출전해 조별 예선을 거쳐 본선 토너먼트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결승 경기 종료, 휘슬이 불리기 1분 전. 김동건 선수의 발에서 첫 골이 나왔습니다. 전후반 40분의 시간 동안 숨막히는 접전을 펼친 초등 고학년부 우승은 대전 레전드 FC가 차지했습니다. 저학년부에서는 올해 첫 신고식을 치룬 천안 FC코리아가 우승팀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친구들이 고맙고 그다음 천안 FC코리아가 돼가지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내 친구들과 같이 우승해가지고 애들이랑 같이 발이 같이 맞아가지고 우승한 것 같아요. 감독님이 지도를 잘해주셔서 우승을 하게 되었고요. 대표님이 하늘을 사주신다 해서 하늘을 맛있게 먹을 예정입니다. 이틀 동안 진행됐던 CMB컵 대전 충남 유소년 축구리그에서는 승패를 떠나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또한 팀의 승리를 위해 숨은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포지션을 지켰던 선수들도 있었습니다. 최우수 선수에는 고학년부 대전 레전드 FC의 신경준 선수가, 저학년부에서는 천안 FC코리아의 이상엽 선수가 선정됐습니다. 1년 전에는 예선에서 탈락했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최우수 선수상도 받고 무실점도 해가지고 아주 좋았습니다. 팀원들이 잘해줘서 해줘서 그 마무리를 잘해서 그 최우수상 받은 것 같아요. 유소년들과 동고동락하며 축구대회를 준비해온 지도자들을 위한 수상도 이어졌습니다. 최우수 지도자상에는 고학년부와 저학년부 우승을 이끈 대전 레전드 FC 한규명 감독과 천안 FC코리아의 이성우 감독이 각각 차지했습니다.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고요. 또 아이들이 너무 열심히 해줘서 이렇게 제가 최우수 선수 그 지도자상을 받게 된 거에 너무 아이들한테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CMB 대회로 해서 저희가 1회, 2회 때 아쉽게도 준우승도 했고 16강에 탈락한 적도 있었는데 올해는 정말 초기 1월, 2월 때부터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CMB 대회를 마친 건 아니지만 정말 아이들이랑 같이 뛰면서 또 많은 훈련을 해봤으면서 이 CMB 대회 우승을 위해서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오늘같이 이렇게 좋은 상황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큰 대회를 개최해주신 CMB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역 축구 꿈나무들의 무한한 잠재력과 역량을 확인할 수 있었던 CMB컵 대전 충남 유소년 축구리그. 앞으로도 이 선수들이 건전한 스포츠 의식을 높이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어린 친구들에게 뭔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또 대회를 3일째 맞이하게 됐습니다. 사실 충남 대전에 어린 친구들에게 또한 그 축구의 그 저변 확대를 위해서 이 대회가 또 개최가 됐고요. 이 대회를 통해서 또 좋은 선수들이 또 발굴될 수도 있고 또한 이 대회를 위해서 그동안 그 감독 밑에서 훈련을 했던 어린 친구들이 있는데 아마 많은 그 마음도 설레이고 나름대로 뭔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동안 훈련을 많이 했었을 텐데 어떤 그 성적을 떠나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은 그 부상당하지 않고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졌으면 합니다. 제2의 손흥민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CMB컵 대전 충남 유소년 축구리그. 이렇게 CMB컵 대전 충남 유소년 축구리그는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 지역 유소년들이 국제 무대를 주름잡는 선수들로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CMB 뉴스 박병건입니다.